시원함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그런 사양이거든요. 이 라인도 쿨셀 라인이죠. 내장 동일. 바로 그 사양으로 쿨셀 라인 준비가 되다 보니까 아까 여성용도 제가 진짜 가벼워라고 얘기를 드린 것처럼 남성용도 진짜 끝내줘요. 이 정도는 돼야지. 원단감이 고객님 얘 진짜 제가 직접 버전 만났을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가벼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어머 아까 여성용에서 보셨던 그 타공 원단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앞섭에서 준비가 한번 될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쪽에 한번 더 메쉬. 어머나 어머나. 얘 진짜 땀 찰 일이 거의 일도 없겠는데요. 자, 엉덩이 전체적으로 다 메쉬 사양이 들어갑니다. 네. 엉땀 차지 않게 시원하게. 구조적인 면을 만들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좀 보여드리지만 진짜 얘는 아예 360도, 아까 여성용도 360도로 벤틸레이션, 쿨링 시스템을 드린 것처럼 얘도 아예 360도로 벤틸레이션 시스템이 앞쪽과 그대로. 앞쪽과 옆쪽, 옆쪽 다. 전부 다. 전체 다. 지금 보신 것처럼 보이세요? 이 느낌이 탁 투명하게 하나하나하나 그러니까 어느 부위 한 곳으로요 이 땀이 멈춰있거나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게 너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열이 찰 염려를 줄여드리면서 어차피 땀이 나고 열이 나도요 바깥쪽으로 배출시켜주면서 매장 동일의 쿨셀 라인 이 말만 들어도 시원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진짜 원단감이 예술이에요. 진짜 되게 부드러워요. 아까 여성용 못지않게 여성용도 피부 예민한 것처럼 남성들도 진짜 피부 예민해. 아, 그럼요 그럼요. 더 예민해. 자 원단 짱짱하고요. 시원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흡환과 속건의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땀이 난다고 하더라도 금방 말려버리니까 냄새도 들라고요. 그렇죠. 여기 아웃밴드 35mm 탁 안정적으로 짱짱하고요. 정말 탄력 있게 옆쪽 잡아드릴 거고 푸마의 또 이 퍼펙트 볼륨은 중요하죠.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구매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끼지 않고요. 그리고 보면요. 이 라인이 입체 패턴으로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떨어져요. 자, 왜냐면 남자의 몸은 평면이 아니라 3D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서 원단 자체가 워낙에 야들야들 쫀득쫀득 이게 사실 눈에 너무 심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쵸? 다 메쉬 구조로 들어가면서 말려 올라가지 않는 최적의 기장감을 자랑을 보이세요? 합니다. 보이세요? 어머, 얘 지금 튕겨져. 언제나 제 자리.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감에 그리고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엉덩이 쪽에 올메쉬가 될 것 같아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그러니까 앞쪽에 타공 원단의 엉덩이 쪽에 완전 지금 다 메쉬. 여기서부터 정말 얘는 거의 왜 그 자동차 시트 중에 통풍 시트? 딱 통풍 시트 그 느낌으로 전부 다 메쉬가 엉덩이 전판에 다 들려져 있고요. 맞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볍게 탄력 있게 잡아들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 와이프 거 선택을 하셨다면은 오늘은 좀 와이프한테 졸라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입자.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남성용 드로즈 최다 종수로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맞습니다. 한 장 일단 가격 35,000원. 네. 다양한 컬러감이 따라갑니다. 블루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쵸? 자 블랙 컬러도 따라갑니다. 예. 시크하고 남자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컬러면서 화이트도 깨끗하게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시는 건 역시 쿨셀 라인으로 보시는데 이게 멜란지 그린 컬러로 앞쪽에는 또 옐로우 컬러 푸마 딱 요 이니셜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시고요. 네. 여기에 라이트 그레이 컬러 준비해요. 자, 허벅지 옆쪽은 또 한번 메쉬 구조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이비 컬러입니다. 살짝 라인 컬러 너무나 예쁘죠. 그리고 허벅지 부분에 메쉬 구조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지금까지 매장동의 쿨셀 라인을 보셨고요. 다 기능성이에요.